보시면 이제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물량의 힘이 나옵니다. 물량 힘이 나오죠? 뭐가 나와 나오길 다 쳐봤는데 물량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다 되게 아프다. 아 너무 아프다. 죽겠는데요 저 우리가? 와 진짜 잘 먹는데 나. 기운당해. 아 너무 온다 탄만 미드를 그냥 빨리 밀어주지 이러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하 큰일 나 이러면 전 끝났어. 못 이겨요. 아 이러면 못 이겨요. 아니 템차에 나서 못 이겨요. 아 흡청해. 그렇다고 물량 너무 사서 물량 믿고 다 들이대가지고 체력 다 빠지니까 그렇지. 아 우리 저 하는 게 없어 우리 정글이. 아 저 정글 탓이야. 근데 솔직히 하는 거 없잖아요. 아 하는 거 없어도 방금 전에는 아... 물량을 앞에 사서 왜 드리든 미니한테 다 맞고 우리한테 다 맞고 상대 잘한 게 뭐냐면 특혜가 상대가 잘한 게 아니라 단 네가 못한 걸 얘기해줄게. 물량 앞에 사서 이게 질 수가 없습니다. 다 맞으니까 아 안 좋은데 상황이 다 맞으니까 그렇지. 물량 안 샀으면 그렇게 들이대지도 않았을 텐데 말 차이가 심한데요. 니 똥이 닮아 니 똥 마 2사 2호 와 만만치 않네 서로. 근데 결국 한타가 제가 캐리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뭐 알고 계시. 아, 블라딩도 너무 특타가 너무 잘하는데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미 늦긴 했는데 이렇게 로밍형 챔프 특히 특패 같은 애들이 걸렸을 때는 저 그거를 로밍을 같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미들 밀면 돼요. 그러면 뭐 로밍 못 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기엔 너무 늦었는데 초반부터 그냥 빠르게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운명 써서 제 쪽으로 오거나 그 다른 쪽으로 왔을 때 카피디랑 미드가 같이 그냥 여기 포탑을 밀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 운명 못 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고대인의 의지 가고 그 꿈템으로 가세요. 포탑이 되었습니다. 리안들이 가고 저쪽은 아 저쪽 흡청 나고 아, 질성은 전혀 상관없어요. 마관신 차이가 좀 있구나. 심하죠. 저도 마관신은 후쇼고 마간신 사러 가요? 지금 뒷싸면서 아주 밀리진 않아요 지금. 그럼요. 자 지금 컨트롤로 다 이제 피하고 있죠 스킬을? 다 피하고 있잖아요. 이미 안 맞았죠? 대단해.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자 그쵸 안 맞죠? 이는 안 맞고 있어요 다행히. 저는 이를 맞추고요. 저도 맞았죠? 휴저인데 플라그는 있었습니다. 이만 안 맞습니다. 이가 더 아파 지금. 이가 더 아파? 지금 이가 더 아파. 운명, 탑의 운명.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빡차! 아, 좋아요! 킬딸. 정말 꿀맛 같네요. 미드, 한 명! 마이 미드. 뭐 아무나. 이제는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있어주고 피해주면서. 그쵸? 완전 실패. 오, 쓰레쉬 스킨이 이 게임에서는 되게 화려하네. 밀려갔을 때는 그 정도 같은데. 일단 이제 지금 체력자리 97이에요, 오츠가. 이 스택을 쌓으니까 체력자리 상당히 늘어난 거죠. 물약을 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 스택 4스택일 때 체력 회복이 금방 됩니다, 물약을 빨면. 이거 뭐 예전에 엑스페션 그 편에도 나왔었죠? 4스택을 유지하면서 물약. 물약을 먹을 때는 4스택을 유지하면서 먹는 게 최고다시다. 5초당 체력 회복이 407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 7이죠. 좀비가래 나왔었는데, 바론 먹으니까 5초당 체력이 407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체젠 패시브가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좋아요. 탑 지금 압박하고 있는 좋죠? 이거 좋죠? 운명만 유지하면 되는데, 이거 저희가 이깁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밀어, 카피디, 밀어. 밀어. 맞아. 우리 앞에 없습니다. 운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 빅토르도 있으니까 일단 쭉 밀어요? 밀어, 밀어.
이게 제가 캐야 될 것 같아요. 1위 왔어요. 진짜. 템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저. 마관 신발. 네, 마관 신에 라일라이 아니면은 뭐 그런 쪽으로 마관으로 가면은 질 수가 없습니다. 마관은 일단 고대 에너지 가요. 빅토르도 있으니까 고대 에너지는 효율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고대 에너지가 요즘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한타에서. 네?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앞에서 고기 방패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라일라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봐라! 물량을 팔, 물량을 팔아! 라일라이. 라일라이 좋아, 라일라이 좋아. 일단 팔고. 물량도 팔아야 돼, 지금. 이런 거 지금 쓸데없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435. 기다리도록 하죠. 잘 기다렸죠? 운명이 저한테 올 수도 있었는데. 마이, 그렇죠? 역시, 자, 카필이 좋았죠? 그게 최후. 아군이 당했어. 이렇게 감상하면서 또 옵저버 모드 하면서, 어느새, 아, 언제 모이지 하다가, 이제 모였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블라디미르는. 언제 모이지? 기다리다가 모이고요. 이제 라일라이가 나오기 순간이고, 상대는 아마 워머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네요. 그러면은 제가 미드를 커버를 해주겠습니다. 탑은 뭐 밀고 있기 때문에. 어우. 세시. 걸렸다! 점아! 몰라, 오늘 처음인데. 캐리죠, 뭐. 죽어. 아하! 랜턴 했는데 전멸. 어, 죽을 뻔했죠. 좋아요. 비장의 한 발. 그렇죠. 저렇게 해주고요. 딱, 호텔이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딱, 한타 승리. 마이 막아야죠. 마이 뭐 하나요? 마이는 마이가 막아야죠. 서로 백도 하기 바빠. 마이끼리. 가죠, 죽어. 집에 갔으니까. 태포니까. 마이 대 마이. 아, 진짜. 쇠 같은 장면이네요. 아, 정말. 여러분들 진짜 하긴. 야, 이게 무슨 명장면입니까? 이게 무슨. 아, 진짜. 나이스! 저기서 명상하고 있는 진짜 마이. 아, 마스터 진짜 없애버려야 돼. 저 챔피언 자체 삭제해야 돼. 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자, 마이는 여러분들 고통입니다. 아, 마이는 고통. 침박. 아, 너무 흥분해가지고. 템이 나왔죠, 이제? 라일라이. 템 되게 빨라져, 지금. 여기서 이제 존냐의 모래시계 혹은 죽음의 불꽃 쏘나기. 아, 죽음 불꽃 쏘나기가 아니라 뭐지? 존냐의 모래시계나 라바노의 죽은 모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리안드리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슬로우가 지금, 아, 빅토르가 있어서 괜찮겠네요, 그것도. 빅토르가 있어서. 빅토르가 슬로우가 있으니까. 이 슬로우가 같이 이게 역을, 아, 그렇지, 나 라일라이구나. 리안드리 가야지, 그러면. 리안드리 가야죠. 물량 하나는 깨알같이 먹어주고, 제가 지금 블루레드기 때문에 재사용 대기 시간이 23%까지 올라갔어요. 절호의 기회죠. 한타를 할 수 있는. 18초. 좋습니다. 미드에 마이가 있고요. 그레이브즈가 센가요? 굉장히 세네요. 저는 어쨌든 라일라이 수정홀까지 나왔으니까 탱 뭐 CC기 딜을 상대는 오버그. 딜 자체는 제가 좋은데 조금 약간 탱키한 역할은 더 잘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워머그를 갔을 때 블라디가 굉장히 안 잡기 어려운 건 맞는데, 실은 워머그를 간 그 블라디는 궁극기를 맞아서 생각보다 마지막에 뻥 터지고 데미지가 들어가잖아요. 어? 속도 있다. 아, 소나카가 이것도 좀 깨알았네. 아, 피웠다. 죽었네요. 앞으로 되게 잘했네요. 뭐 지리는 무빙이었네. 아, 마이 빅토르가 여기서 뭐 해줄 거예요. 뭐 해줄 겁니다. 네. 이거 키우는 게 있는데. 다 잡겠죠, 이거 뭐. 다 잡아야죠. 카피디 어디 갔죠? 저쪽 마이 진짜. 저쪽 마이. 아주 그냥 가관이네요. 아, 끼리끼리 만났습니다. 아, 진짜 거기서 명상하다가. 가관입니다, 마이끼리 아주. 예.
정말 벌레들의 세상 여러분들. 아. 아직 근데 할만해요. 한타 있어서. 그런 건 있네요. 지금 빅토르가 처음부터 있었으면은 이거 몰랐는데 저희 합류를 조금 이길 거 차단할까요? 뭐 하나요? 이거 설마 먹겠다고? 사는 것도 없는 사람이? 키 한번 써줘요. 저? 진짜 아, 벌레들 진짜. 와 이거 진짜 마스터 삭제해야 돼요. 진짜로. 아, 그니까 방송, 지금 웃길라 이러는 거잖아. 아, 진짜. 이길 생각이 없어요. 방송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할까. 지금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기려는 생각이 없어. 다 삭제해버려야 돼. 차단했어요. 한번 제가 이런 걸 용서해주면서 제가 차단을 풀었었는데,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자, 미드 아빠. 이러면서. 좋아요, 좋아요. 소라카가 잘 좋네요. 마법적 이게 AP가 줄이다 보니까 소라카의 존재가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그렇죠. 좋다. 너 뒤로 쭉 빠져야 돼요. 뒤로 쭉 빠져야 돼. 체력 왜 이렇게 없어, 케이틀린? 이런 분위기죠. 이거 아니야? 도망가요.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팀 잘못 만났네요. 아니, 팀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팀 잘못 만난 것도 맞아요. 아니 본인도 팀 탓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 끝까지 오 마사이 마사이 이 음악이 왜 나오나 했어. 와서 CS나 축내고 말이야. 아 진짜 이거 어디다 써 저거를. 블라디랑 1대1도 안 되는 마스터 이. 네, 마스터에는 여전히 180용 여전히 AD 마스터에는 피바라기랑 몰락검과도 네, 모란검 모란검 이제 애정게 너무 좋아서 어쩌면 궁극적인 꼭 빌지오타 조건 갔다는 거는 모란검 가겠다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상대 잡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잡을 만한 게 소라카도 힘들 것 같은데. 뭐죠? 뭐야? 야, 안 됐죠? 소라카도 있어서. 이게 선연의 파도를 딱 뿌렸을 때 원거리 미니언은 원컴으로 딱 죽어줘야지 지금 타이밍에는 정상적인 데미지 아닌가? 아, 지금 3스택. 이제 3스택이다. 4스택이면 죽죠. 운명 주시고, 운명! 내가 말했잖아, 운명이라고. 아, 부릉부릉. 이게 스마트 키였으면 Q를 썼을 텐데. 스마트 키 아, 이게 케이틀린 옆에, 아, 이게 마이가 있었으면 다 잡는 그림인데 체력 다 없어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키를 못 쓰는 게 좀 안타깝네. 근데 이거 이렇게 밀다 보면은 그래도 기회는 한번 있겠네. 이제 집에 보냈으니까. 근데 이게 이를 나중에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이기잖아요. 그럼 막 카피디가 우리 나 때문에 이겼어 막 이럴 거잖아. 근데 마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최고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미드도 탑도 지금 다 라인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마이가 희망이에요. 여기서 근데 상대는 마이가 있었고 우리는 없어서 체력만 좀 마이가 좀 앞에서 매팀 역할 해줬어요. 어쨌든 이 건물을 미는 게 훨씬 더 희망이죠. 이 승리를 위해서는. 아... 마이들의 어떤 저는 착각하는 거를 저는 약간 일침을 넣은 거죠. 지금은 마이가 할 수 있는 게 저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가겠습니다. 약간 마이들이 하는 지금 이 마이가 하는 느낌이 약간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운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마이라는 애가 원래 저런 애예요. 아니, 그거 삭제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삭제를 좀 건의합니다.
삭제를 건의하는 건이 못 잡을 것 같은데 잡나? 누구죠? 트래쉬인데? 뭐하죠? 어 탑에 당하죠? 빽빽빽빽빽 끝났다 뭐. 아 마이 지금 맞서이 그거 없나? 텔포 없나? 텔포 없나? 있으면 다 줬죠. 그냥 저거 냅둬 저거 냅둬 냅둬 어차피 죽은 거고. 아 지금 마이 텔포 있으면은 본 라인에 딱 지금 기회긴 한데 끝났네. 뭐 막지? 본 라인에 딱 가서 억제기까지 그냥 밀 수 있었을 텐데. 미드 열심히 밀고 있어. 미드 열심히 밀고 있어. 와드를 이거 봐. 마스터이가 와드를 다 깔아놨네. 카피디가. 카피디 백도어 그냥. 어차피 희망 없어. 카피디 백도어를 해. 와. 침묵 때문에. 침묵 때문에요. 집에서 집에서 우물에서 피자 피자. 어차피 억지 내줘도 돼. 와. 카피디 와드 다 깔아놓고 백도어하겠다.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렇게 백도 안 하면은 진짜 충이에요. 네, 저렇게 안 하면 이제 죽으니까. 진짜 충이에요. 저렇게 해야. 아, 그리고. 백도가 되거든요. 업체기가 파괴되었습니다. 버티기를 강요받고 있어서. 지금 쌍둥이 타오면 지키면 돼요. 바로 타입니다. 어, 좋다. 바로. 핑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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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가 꽂아놓고, 바로 먹고. 지금이 타이밍이시다! 좋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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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시다! 얘 발음 좀 주시네요. 막 자꾸 환청이 들려서 발음 좀 주시고요. 와! 아, 맞다. 이거 그냥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발음을! 뭐 하는 거야? 나만 먹고 있어. 먹었다. 아, 바로 빨리 먹지. 바로부터 섭취했어야지. 바로부터 먹어야지 하는데 본인도 바로는 안 때리던데요? 제가 때렸어요. 2랑 Q랑. 2Q로 제가 때린 거예요. 다행이네. 뭐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나으니까. 존냐의 모래시계 좀 준비해야겠네요. 필요합니다. 603대. 360. 종료 하나 사고, 725원. 스킬 찍으세요. 18레벨. 맞네. 내 템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빅토는 저기서 왜 죽어? 바이한테 당했네. 이거 막으려다가. 그걸 왜 막어 지가? 리치 킹. 못 막죠, 이건.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쓰레쉬 그걸 끌어오면 안 돼! 시간이라도 끌겠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렵죠? 그레이브즈 너무 컸어. 바텀이 너무 잘 컸네요. 소라카 템, 아 소라카가 공템이구나. 어쩐지 힐량이 썰더라. 와 라바돈 같네. 좀 안 되죠. 아 카피드가 백도어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최소한 억제기 앞에 터렛 정도는 밀어놨어야 되는데 저 정도 백도어는 똥 싸고 똥을 안 닦은 느낌이랄까요? 실패한 정도의 백도어죠?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버티기인데 사복제기라서 초하네요. 제가 모습이 이제 초라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같나? 운명을 조심해야 돼서. 아 운명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너무 무섭네. 운명을 아마 블라디 잡는 데 쓰진 않을 거예요. 케이틀린 계속해서 운명을 부르겠죠. 케이틀린 노려줘야 되니까 라인 관리만 좀만 해주면 마스터이가 마무리해주기 편한데. 와 마스터 지금 템 쪘는데
혼자 놀았네요. 한타를 그냥 하고 아 한타 해야겠네 그냥. 저 팀이면 마스터이 한타에 한번 쌍둥이 터에서 한타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사실 어차피 이 한타에서 지금 이거 막느냐 미느냐 싸움이라서 지금 밀리면 어차피 저희도 답이 없잖아요. 마이가 백도를 하건 말고 신경 안 써서 들어오니까 게임 끝나지 여기서 밀리면 태포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지금쯤 만약에 뭐 좀 와요 지금 그렇죠 좀 와야죠 딱 오죠. 이분은 마이템이 워낙 좋아서 싸웠어 됐어. 그래도 굶기만 잘 깔아주면 자 마이가 잡혔네. 한타는 이겼는데 아깝다. 이건 패배죠. 여기서 더 이상 투해지지 않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아 여기서 마스터이가 살아있었으면 아 미니언을 제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애들만 셋이나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항복하죠. 항복 반대 왜 반대하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도 못 나가죠. 억제기 지켜. 억제기 지켜. 억제기가 제 생각했는데 셋이나 했는데 미니언을 못 이겨. 디펜스 게임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없어서 그래요. 아 제가 있었으면은. 더 빨리 먹고. 카피드 너무 빨리 들어갔어. 약간 한타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쉽긴 하네요. 피디가 한타를 보는 능력이나 이런 게 옛날같이 안 늙었어. 아, 옛날에는 약간 꿀빤 거예요. 실버 1위라고 하던데 카피디 형 맞나요? 실버 1위인가요? 별 차이 없죠 저랑. 이건 뭐지? 실버 4? 실버 3. 3? 강릉에서 실버 2였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랭게임을 나만큼만 하면은 실버 5까지는 그냥 내려갈 것 같아 당구는. 배치보다 잘 보고 몸 엄청 사려워 당근. 아니 저 게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한다. 이거 왜 모스트가 21판이야? 어제도 엄청 다 저는 연결점을 많이 하니까. 아 진짜 이거 됐습니다. 아 여기서 마이 백도 봐 쓰레기. 거기서 마이 백도를 한다. 경기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진짜 모스트! 저 모스트였습니다. 블라디미르. 모스트였습니다. 미러전은 좀 부담스럽네요. 카피디와는 이제 게임 안 하는 걸로.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겠네요. 자, 저 잠시 쉬었다가 해피머리와 함께하는 롤마켓. 네. 이 경기,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가 지금도 룬 이렇게 하면 쌍패를 띄워 갈 수 있나? 패치됐는데. 어떻게 됐지? 내가 패치됐는데. 쌍패 때 몇 판 해보고 안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칼리 어쨌든 뭐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으니까 룬이랑 마스터리 뭐 시청자분들하고 바뀐 아칼리 어떻게 세팅하면 가장 강력한지 해보. 룬 없어도 쌍패 뜬대요. 이번에. 그러면 그냥 마관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자동으로. 쌍패가 자동으로 된다고? 정말? 쌍관은? 오, 대박! 그럼 아칼리가 개사기네! 보여주셔야죠, 이제. 아칼리 개사기라는 걸. 우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칼리 자동 쌍패라고? 자동 쌍패 시부? 끝났네요. 아,
아칼리가 그래서 가래는 아칼리를 이기는데. 아칼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